자, 오늘도 뉴욕 증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화권도 그렇고 뭐 중화권은 물론 월요일 날 휴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제 오늘 그리고 미국도 어제 오늘 뭐 이번 주 쉬어간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있는 FOMC 회의록 때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FOMC 결과 이후의 변동성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사실 이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이제 조금 뭐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뭐 테이퍼링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악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출렁이게 된다면 저는 그 출렁임을 이용한 역발상 매매를 해봐도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제 기업들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이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가장 큰 이 원자재 관련한 이슈라고 한다면 유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유가의 가격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봤을 때 충분히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석유화 이쪽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한 상태죠. 네, 일단 오히려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정이 나왔다라는 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언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반등 쪽으로 좀 긍정적인 그렇죠.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